기사 피셜 최악제 포스트 클리어 지향 공격대 우편 우편 달게 받겠습니다. 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네. 얼마 전 격전의 평야와 그 너머 산맥을 수비하던 모든 초소가 일제히 연락이 두절됐다. 악마들에게 고원이 점령당했다고 하더군.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생존자는 한 명 있었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함이 이어지고 있었다. 악마들은 이상할 정도로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다. 카멘이 오더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가? 엄청나게 많은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대.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대요. 하늘만. 저기 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힘 써지고 있어. 어떻게? 무슨 마법팀 같은 게 있는데? 아, 붉은 다리네. 안 돼. 떠버렸어? 기어코 다시 시작되었구나. 빛과 어둠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 아바타. 지금 붉은 달의 영향으로 악마들이 제 힘을 찾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여. 빛이 어둠을 빚어내노니 오늘 이곳에서 지르게 밤이 시작되리라. 오소서 어둠의 군주시여. 헐, 왔어? 성장님! 앞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 카멘이네. 오래전 말한다. 바로 이곳에서 시명은 전대되고 겨울은 깨어졌다. 그러나 오늘 다시 시작될 것이다. 모든 것이. 코드레드! 배리어 발동 최대 출력으로! 어서! 코드레드! 모두 탈출해! 코드레드! 제기를! 야, 다른 군단장이랑 급이 다르긴 하다. 여전히 짜증나게 하는군, 카멘. 가라! 아, 죽겠네. 저 진저웨일. 아, 나이씨. 계승자. 진저웨일, 이 어리석은 녀석. 우와, 시댕 저거 막으려고. 나 손만 안 돼.
이거 저기네. 니나브가 맞고 날개 찢어진 거. 어쩔 건데 이거. 왔나? 어 왔다. 나이르다. 카다 왔네. 여긴 내가 맞지. 사람들을 대피시켜라. 카단이 시간을 벌어줄 게다. 어서 부상자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꾸나. 내가 도와주마. 이런, 정말 끝도 없이 몰려 나오는군. 우와. 제거하는 것이. 솔직히 무슨 암흑군도 아니고 자시고 그냥 이거는 카멘 혼자도 쓸어버리겠는데 이거? 긴스. 헐, 피해를 좀 주긴 줬네. 바라트론. 헐, 어둠의 바라트론이 카맨 무기죠? 된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야, 그랑존가? 우선은 여길 벗어나야겠구나. 방법을 논하는 건 그 이후다. 와, 얘네가 후퇴도 안 해. 아, 근데 500년 전에는 저걸 안 썼나? 대책이 없네. 오, 여기도 빨갛네. 붉은 달 때문에. 야, 근데 이거 어떡하냐? 포스가 이전에 일리아칸하고 뭐 이런 쪽하고는 그냥 레벨류가 다른데? 일리아칸하고 뭐 이런 애들은 나왔을 때 진격하면서 좀 힘이라도 막았는데 이번엔 전체 후퇴를 해버렸잖아? 아까 일렘이 걔 미역, 머리에 미역줄기 달고 있는 애인 것 같고 1간문하고 2간문은 쫄라오고 3간문은 카멘 나오고 바라트론 소환한 카멘이 4간문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 정도 포스를 미리 보여준다는 거는 만만치 않긴 하겠다. 요번에 사실 강선이 형 나왔을 때 그건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클리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야, 근데 저 정도 파워면은 그냥 단순 카제로스 밑에 있는 애는 아니고 뭔가 좀 떡밥이 있긴 하나 보다. 그렇지 않아? 너무 센데? 망령의 만찬 영지 재료 꾸준히 사고 있냐고요? 만찬 먹어야 될 것 같다고요? 야, 기사 피셜 최악제 포스트 클리어 지한 공격대. 우편, 우편 달게 받겠습니다. 예. 근데 스트리머 공대 최악체는 맞긴 해. 저 정도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최악체는 맞긴 해. 에스더가 없으면은 카멘을 진짜 영혼을 담아서 만들긴 했나봐.
저 정도 영상에 이번에 쇼케이스까지 할 정도면은 진짜 인생 걸었나 본데. 1년 만에 나오는 거라 사활을 걸긴 해야죠. 당일클이요? 이제 당일클 나오면 그것도 그것대로 비상 아닐까? 1년 만에 나온 레이드가 당일에 깨져버리면은 좀 아찔한데? 1, 2, 3관은 당일 클리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4관문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지 않을까요? 와, 그때 진짜 큰일인 게 몇 시간 트라이 박아야 되려나? 처음에 한 일주일은 진짜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박아야 될 텐데 체력이 받쳐주려나 모르겠다. 조니님 쓰러질 것 같다고? 조니님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트라이 체력은 좀 좋지 않나? 그분 1약한 할 때 체력 좋았는데? 우리 1약한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빤스런 졌지 그날? 그 사람이 요주의 인물이다. 그 사람이 카제루스 꼬봉이다. 스파이야. 그 사람을 조심해라. 나도 평일 방송 체력은 별로긴 한데 난 트라이 체력은 좀 좋은 편이. 재밌잖아? 내 아부 할 때 체력이 그닥이었다고요? 아니 수바 방송을 하루에 15시간씩 하고 황달 걸렸는데도 게임을 했는데 그게 체력이 그닥이면 건강하면 황달 없다고요? 야 억울합니다. 솔직히 수바 아부 해랄 때 내가 힘들다고 여기까지만 하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난 그냥 끝까지 했지 항상. 걱정할 사람을 걱정하세요. 무슨 나를 트라이 체력을 걱정하냐.